저만 추운 거 아니죠? 오늘의 식탐행은 대한민국의 겨울 왕국 전북 무주로 몸보신하러 출발합니다. 아우 추워. 대복을 입어도 이러냐. 와. 왜 장작이 이렇게 많아? 닭볶음탕이잖아. 아 어떻게 가게만 보고 알아요? 왜? 아유 저 장작만 봐도 알죠. 근데 여기 대기 필수인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맞아요. 대박. 그래서 오픈런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박사가 되었겠지만 괜찮아. 난 식탐가니까. 메뉴는 오직 소뚜껑 닭볶음탕 하나. 때문에 앉자마자 주문 완료. 반찬 세팅이 척척이다. 밑반찬을 맛보며 지금부터는 인내심 싸움? 이라는 생각이 들 때쯤 배고픈 영혼을 위한 셀프존을 발견했다. 소리 질러! 예! Yeah! 코너 속의 코너. 식탐전 김치전. 먼저 김치전의 생명은 기름의 양과 불의 강약 조절입니다. 반죽을 부어주고요. 맛있는 김치전을 드시고 싶으시다고요. 일단 저를 믿어주세요. 걱정은 너무 노릇노릇 바삭한 테두리 보이시죠? 이제 화려하게 뒤집기를. 속 뒤집혀. 망했다. 망했네. 그러니까 그 인도에 가면 인도 요리 중에 난이라고. 이래봬도 맛은 있어. 김치전 완성. 한편 같은 시각 주방에서는 일단 닭다리 사이즈에 놀라게 되는데, 오 닭이 왜 이렇게 큰 거죠? 토종닭인데요. 토종닭이라서 맛이 쫄깃쫄깃하고 고소하고 그렇게 맛있어서 일부러 우리는 토종닭을 쓰고 있습니다. 이 평온한 그림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자면, 아 양파가 매워서 감독님 운에 울어. 아우 눈 매워. 마늘 역시 상상을 초월하게 많은 양이 들어가는데요. 양파와 마늘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일반 조미료는 전혀 우리는 그런 거는 사용 안 해요. 그냥 이런 재료 가지고 야채, 양파, 마늘, 생강 이런 거 가지고 맛을 내고 있습니다. 양파와 마늘로 감칠맛과 알싸한 맛을 살린 닭볶음탕 양념장이 완성되면 이제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보셔야 합니다. 참나무 장작불 위에 소뚜껑이 걸립니다. 아우 아니 이 컨셉도 저인데 너무 치매 오셨네요. 일단 비주얼부터 압도되는 느낌적인 느낌. 참나무 타는 냄새와 달콤한 양념 냄새가 가득한 이곳은 그야말로 맛의 파라다이스. 가만히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어금니 안쪽에 침이 고이고 조바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 용광로처럼 팔팔 끓어오르는 닭볶음탕. 이게 맛이 없다면 이상하겠죠. 참는 자에게 천상의 맛이 있을지니 드디어 그 맛이 옵니다. 완성된 소뚜껑 닭볶음탕이 테이블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먹기 편하게 닭볶음탕을 접시에 옮겨 담습니다. 국물이 자작한 닭볶음탕이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더 이상 긴말할 기운도 없습니다. 어서 이 맛을 봐야겠어요. 아니 이 초종닭들은 키들이 큰가? 아니, 우와. 우와. 입에 착착 붙는 양념 맛과 토종닭의 맛을, 이 쫄깃쫄깃한 식감을 내가 즐기게 되다니. 야, 저 실하다.
한입 한입 맛볼수록 내 안에 힘찬 기운이 가득 차오르는 중이다. 어? 이야, 속이 따뜻해지면서 열이 올라온다. 발바닥이 뜨끈뜨끈, 머리밑이 간질간질 덥다. 아 그래, 이제 덥다. 이렇게 닭발까지 들고 뜯어야 닭 한 마리를 다 먹었다고 할 수도 있지. 양념이 쏙 배어서 꼬들꼬들 씹히는 이 맛 정말 최고다. 아무리 배가 불러도 이 찐맛 양념을 남길 수가 있나요? 볶음밥 가야죠. 저도. 이야. 목도 아, 뜨겁다. 참나무 불의 신이시여, 양파 마늘 양념 신이시여, 닭 누님이시여, 사장님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 기운 난다. 대체 어떤 약골들이 이 날씨가 춥다 그랬어? 어? 아, 힘이 넘친다. 장작들 내가 다 패버릴까? 아쉽네. 내가 다 패버리려고 했는데. 아우! 네, 여러분. 아까 거기에요. 기운이 생겨서 다시 찾았습니다. 이곳은 신라와 백제가 국경을 이뤘던 역사의 통로 라제통문입니다. 어허, 이쪽으로 가면 신라, 저쪽으로 가면 백제. 흥미롭구먼. 와, 이 기운은 뭐죠? 아니, 이 정도 기세면 그냥 막 뛰어다녀도 될 것 같아요. 대체 이 회복력 뭐죠?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코가 막힌다. 근데 이 각도는 생각 못했겠지. 아, 사실 신문방송학과 선후배들이 가까이 많이 있어가지고 감각이 있어요, 내가. 그렇지, 그렇지. 간호님, 저 잘 찍죠? 간호님! 간 거야? 간호님! 저 조금 추워질라 그래요, 다시. 간호님! 감독님! 같이 가요! 야! 뛰어갈 수 있겠다고 했다가 와, 야, 말이 그렇다는 건지. 어디였어? 오늘의 교훈, 생각 없이 하는 말은 담을 수 없고 남는 건 상처뿐이더라. 저에게는 또 한 번의 몸보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 나 뛰어. 아이고, 안녕! 안녕! 야, 오, 야, 먼저 와 있었어요. 자, 사장님, 여기 곤드레 정식 하나 주세요. 네. 야, 곤드레 하면은 산에서 내린 맛이지. 곤드레, 만드레, 네. 하, 너무 추웠어. 곤드레네. 아, 맛있겠다. 아니, 맛있다고 하기엔 너무 바짝 마른 상태인데? 이거를 갖다가 물에 좀 헹구고 다시 해가지고 물에 3일 동안 계속 끓여가지고 끓여내가지고 밥을 새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 헹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막눈인 제가 봐도 이 두 개가 같은 곤드레인가 싶게 비주얼 차이가 엄청납니다. 곤드레의 부드럽고 구수한 맛을 살리기 위해 번거로워도 꼬박 3일, 72시간의 정성을 들인 곤드레로 밥을 지으신다고 하는데요. 자, 참기름까지 듬뿍! 일단 조금 기다려봅시다. 곤드레 밥이 맛있게 지어지는 동안 사장님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프라이팬에 단짠단짠 양념을 더해 불고기를 볶아내시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연탄불 등판. 연탄불 함부로 보지 마라. 연탄불고기 이 참맛을 너는 아느냐? 서울 분이라서
예전에 어릴 때 먹던 연탄 이게 맛이 난다고 해서 너무 고맙다고 그때 듣고 나서 더 아예 이걸로 고집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이렇게 해야 또 맛있고요. 정성도 가고.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뚜껑을 열어주세요. 주걱으로 고슬고슬 섞을 때마다 진동하는 이 참기름 꼬순내. 맛있는 냄새에 정신이 살짝 혼미해지는데요. 어서 정신 차리고 이 곤드레 밥과 연탄 불고기 한상 정찬을 즐겨봅시다. 한식의 백미는 바로 상다리가 부러질 듯이 푸짐한 한상. 화려하진 않지만 언제 먹어도 맛있는 이 집밥 반찬들. 그리고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주신 곤드레 밥까지.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진짜 맛을 봐야겠지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부드럽게 씹히는 은은한 곤드레 나물과 고소한 풍미에 꿀꺽 삼키기가 아까울 좋아. 정도다. 야, 반찬이 아주 세.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는 맛깔난 반찬들과 불맛이 솔솔 제대로인 연탄 불고기. 과연 나는 이렇게 멋진 밥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 이 정도 맛과 정성이라면 무릎을 꿇고 먹어야 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실없는 소리가 나오는 걸 보니 힘이 난다는 증거인가 봅니다. 저희는 큰 욕심 없이 그냥 둘이서 할 수 있는 만큼 소화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으로 손님한테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가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루 좀 보러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친 몸에 힘이 되는 맛. 어쩌면 그 본질은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운이 없다 싶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주? 우리 모두 건강식 챙기고 힘차게 겨울을 납시다. 고독한 식탐가 식탐랭 가이드. 소뚜껑 닭볶음탕의 야성적인 맛과 힘이 그대로. 곤드레 밥과 연탄 불고기. 정성 가득한 밥이 주는 위로. 밥은 먹고 다니나요?